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소식이 많습니다. 바로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 주인공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아저씨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어느 쪽에서 서서 말을 할지 거기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며 25일 미국 시간에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3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있는데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또 나와준다면은 반도체 그리고 AI 이쪽이 불을 뿜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두 개나 있어서 이번 주에 나오는 뉴스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흐름이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 중국이 뭔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자 중국의 사실상 기준 금리인 LPR을 2개월 만에 0.1%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 의미가 큽니다. 지금 미국은 고금리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당연히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과 비슷하게 금리를 같이 올리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0.1%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면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LPR을 0.1% 인하시킨 거는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증거로 오늘 중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중국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충분히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줄수 있겠다. 호재라고도 볼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저출산. 자, 중국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꺼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건데요. 참고로 지금 중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남자는 22세, 여성은 20세로 좀 특이하게도 남자가 오히려 여자보다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낮춰서 출산율을 높이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출산을 안 하는 게 나이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당연히 경제적 문제, 그런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질 텐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진짜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중국은 신생아 수가 최근 5년간 반토막이 날 정도로 꽤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부 다 상태가 나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과연 이 저출산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정책이 해결할 수 있을지,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은 저출산 관련주가 꽤나 뜨거울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더 오를 수 있다. 요즘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의 최고의 관심사죠. 과연 미국 10년물 금리는 어디까지 오를까? 이 정답을 진짜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NH투자증권은 4.4에서 4.5% 여기까지는 열어두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은 정부에서 돈을 쓰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두 개가 있었습니다. 증세와 국채 발행이 있었죠. 그런데 증세를 하면은 내년 대선에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찍어내도 티가 안 나는 국채 발행 확대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나자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미국이 돈을 쓰는 걸 멈출 수 없기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이 지금 현재 4.27인데 4.4에서 4.5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금 굳이 빠르게 국채를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꼭 해보라고 합니다.
혹시나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 다음에 만약에 진짜 4.4 정도 찍는다 그렇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미일 사실상의 군사동맹 선언. 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냥 쓱 보자면 일단은 사실상 3국의 군사동맹의 발판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소식을 보면 3국 정상회의를 연일에 개최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은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 대만, 우크라 쪽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쪽은 뭐가 있나 봤더니 첨단 기술 보호 조치 협력, AI 커버넌스 협력 강화,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쪽을 딱 보면은 확실히 최근 들어 AI 그리고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이 친구들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투자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도 핵심 광물 수출 금지 추진. 자, 이 소식을 한번 이어서 봐야겠네요.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방금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광물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느낌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침 인도에서도 주요 핵심 광물 리튬, 베릴륨, 니오빔, 탄탈륨 이 친구들의 자국 내 공급량 확보를 위해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원래 인도는 사실 그동안 호주나 아르헨티나산 리튬을 수입해서 사용한 국가에 했습니다. 리튬이 없었죠. 그런데 올해 초에 야 진짜 되는 나라는 뭐래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590만 톤의 리튬 광산을 발견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우뚝 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리튬을 발견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공급량 확보를 위해 수출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서 리튬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인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리튬에 대한 관심이 또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돌고 돌아 또 리튬 관련주가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갈수록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리튬 그리고 희토류 등 이러한 광물에 관련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ARM 상장 코어.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 요 친구가 다음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이 친구가 워낙 대역급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성공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상장한다면 IPO 열풍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파두라는 기업이 처음엔 안 좋나 싶더니 벌써 두 배 가까이 올랐죠.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다른 친구들도 오야 대역급도 상장해도 성공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M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상장할 만한 기업들, 큰 기업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AI 관련 기업인 데이터 브릭스, 마케팅 자동화 기업인 클라비오, 식료품 배송 기업인 인스타카트, 그리고 매우 친숙한 그 기업이죠. 샌드를 팔고 있는 버켄스타, 요 친구들이 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가 안개송.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계획대로라면 슬슬 우리에게 왔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이동채 전 회장의 징역으로 인해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거래소는 왜 계속 고민 중인가 봤더니 성장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상장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업 어디서 구하기 힘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대주주 적격성 여부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하며 그래서 아마도 한국거래소에서는 미공개 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후 상장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끌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에코프로 친구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나 긴 시간 미뤄지게 되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빠르게 해결이 되어서 에코프로 친구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혼자 막 다 빨아당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과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넥스틸 상장은 보통. 자, 넥스틸은 1990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글로벌 종합 강관 제조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 상장을 했는데 성적표는 조금 아쉽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보면은 야 이걸 왜 안 사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퍼가 2가 채 안 되고 작년에 준 배당을 올해도 그대로 준다면은 무려 6%에 육박하는 그 정도 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는 의미고 지금은 사이클 상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사이클을 타는 기업은 진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주 그리고 화학 관련주가 보통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봤을 때는 야 적자가 뭐 이렇게 나오냐 라고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진짜 몇 년 벌 거를 한 번에 다 버는 느낌인 야 어떻게 흑자가 이만큼 나오냐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흐름을 예측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심한 기업들은 공부가 진짜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 난이도가 높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스뱅크 쓰시나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토스뱅크 자유적금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며 이게 뭔가 봤더니 무려 5%의 금리를 주는 자유적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식 유튜버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알려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혹시나 적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월 최대 납입 한도는 300만원이고요. 12개월 이상 가입하면 기본금리 3%에 매월 자동이체를 전부 다 성공한다면 2%의 추가 금리를 줘서 5%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산하자면 월 300 빡빡하게 한번 넣어보자면 1년 동안 적금을 넣었을 시 원금 3,600에 세전이자 97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좀 증시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1년짜리 적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월 납입 한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서 혹시나 적금에 관심이 있고 5% 금리에 관심이 있다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히말라야 이제는 비. 히말라야를 포함한 고산지대 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월에서 9월 에베레스트산의 강수량에서 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눈이었겠죠. 그런데 올해는 6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비가 75%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눈은 안 오고 비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그리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한때는 빙하로 채워지던 강이 이제는 빗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강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추석에 여행 가요. 이번 추석은 조금 이르게 9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4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10월 2일 이때만 연차를 쓰면 그 다음이 개천절이라서 6일짜리 연휴를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무리해서 25부터 27일까지 이때 만약 휴가를 쓴다면 총 11일짜리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물론 연차를 4개나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가능한 그러한 연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이 오히려 극성수기인 7월 8일 초 이때보다 해외여행 예약률도 훨씬 더 높고요. 장거리 위주의 여행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즐기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겠죠.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등 유럽 권역 같은 경우는 이미 3개월 전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25, 26, 27 이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2일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좋은 연차 사용하셔서 혹시는 그러한 연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커피 수익 규모 감소. 회사에 출근하면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그리고 모두 심심할 때 한 잔. 이렇게 직장인에게 커피는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커피 수익 규모는 매년 증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올해 들어 커피 수익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안 먹나? 라고 봤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고 커피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주요 커피 수출국의 이상 기후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있지만 커피 수확이 줄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못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 작년에 커피를 워낙 많이 수입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커피 수입 규모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안 먹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K-드라마. K-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킹덤 등이 글로벌 대흥행을 한 이후에 다음 흥행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K-드라마 반짝 인기가 끝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K-드라마에 이미 브랜드화가 이루어졌고 한국 드라마라고 하면 믿고 보는 해외 팬들도 두터워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뭔가 봤더니 올해 넷플릭스의 글로벌 톱10 이름에 올린 작품은 22편으로 아직까지 올해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작년에 달성한 32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또한 1위에 오른 작품이 작년에는 6개였는데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6개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대박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중박을 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제작사와 제작진들이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등 해외 진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리스는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아 드라마 제작사는 잘 나가겠지라는 생각에 한 번씩 차트를 확인해 보는데 야 진짜 답도 없습니다. 맨날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아래쪽에서 겉허행 터지면서 올라갈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째려보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해놓고 어떤 거에 투자할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드라마 라인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한 다음 아래쪽에서 겉허행 터지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딱 터지면은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식 관련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31일에 5년 만에 슈퍼 블루문이 뜬다고 합니다. 참고로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가까이 뜰 때 뜨는 보름달을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블루문이 뭔가 봤더니 바로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 뜨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두 번 뜨니까 그게 신기해서 블루문이라고 하고 이 와중에 슈퍼문까지 나타난다고 하니까 혹시나 달에 관심이 있다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놓치면 14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하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SK 하이닉스 HBM3E 샘플 공급. 자, 하이닉스가 AI용 신제품 HBM3E 개발에 성공하고 성능 검증을 위해 엔비디아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HBM3E가 뭔가 봤더니 HBM3의 확장 버전으로 초당 1.15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풀 HD급 영화 230편 이상의 분량을 1초 만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의 양산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AI발 반도체 호황이 나오겠구나 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